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이륜차 면허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번에 얘기한 바 있듯이 저 역시도 20여 년 전에 제 소유의 첫 모터사이클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모터사이클이 4기통 250cc급 혼다 호넷 250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종전에 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고 자동차 면허로 차를 먼저 몰 수 있게 된 다음에 일종 자동차 면허로 차를 먼저 몰 수 있게 된 다음에 모터사이클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클래스인 250cc로요. 자, 그런데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넘은 뭐 고등학생 신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에 준하는 미성년 18세 이상 누구나 2종 서형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그 네 가지 약간 서커스 같은 코스 그것만 통과하면 누구나 뭐 혼다의 골드윙이 됐건 아니면 트라이엄프의 로켓이 됐건 그런 어마무지하게 무거운 바이크를 도로에 끌고 나와도 합법이라는 것. 저는 이게 정상인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아무런 자동차 면허가 없는 경우 필기시험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필기시험이 교통신호 그리고 최소한의 준수해야 될 교통법규 이것에 관해서는 알려주는데 이른바 도로지능, 센싱,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회피하는 능력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좀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고출력 바이크를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지의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125cc 이하의 모터사이클은 원동기 장치 부착 자전거라 자동차급이 아닌 자전거라고 분류한다니 그런데 얘네들도 뭐 최고속도가 100한 20-30km가 나가죠. 120-30km라는 속도가 누구에게는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있지만 이거 프로야구 투수들이 속도랑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람이 프로야구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처럼 빠르게 날아가서 어딘가에 부딪힌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엄청 빠른 겁니다. 원동기가 하물며 이런데 대형 클래스의 바이크들은 시속 200km를 쉽사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출력을. 레이스 레플리카는 뭐 마음먹으면 300km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바이크를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정말 쉬운 필기시험과 짧은 네 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장례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큰 바이크를 운전할 자격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너무나 위험하고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저나 제 주변에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길 위에서 배웠게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으면 참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운전면허, 모터사이클 운전면허 체계가 공공에서 할 일을 민간과 개인에게 되어 있죠. 해외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은 부착 원동기 장치 부착 자전거와 대형 모터사이클 사이에 400cc 정도에 준하는 면허 체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걸 취득하고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이 쌓여야지 자연스럽게 대형 바이크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과 라이딩 스킬, 운전 매너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게끔 보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그런 2종 소형 운전면허 시험 방법을 자동차 학원도 많이 생겼지만 그런 학원에서조차 라이딩 스킬, 최소한의 수신호 그리고 모터사이클이 공경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뭐 기본적인 요령이라든가 운전 매너라든가 최소한의 코너링, 브레이킹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지도해주지 않잖아요.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고갯길 코스만 지루하게 맴돌라고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운전 학원이죠? 면허 시험 기술 학원이지. 이렇게 면허 시험을 경찰청이나 뭐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운전면허 시험 학원에서도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더 개개인들 다 뭐 아는 형님, 지인한테 이런저런 거 눈동냥 귀동냥 하면서 어설픈 상황에서 투어 따라 나갔다가 이게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터사이클 얘기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본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뭐 친일파도 아니고 일뽕 맞은 사람도 아니지만 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일본 한번
그러다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숙련된 교관들이 안전주행에 교육을 시켜. 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오토바이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안전하게 타도록 알려주는 게 정상. 걔네들 커리큘럼 보면 작은 바이크, 원동기 바이크를 뭐 어떻게 운전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좋은 라이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면허 시험, 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그 시험 비용이 다소 좀 더 많은 항목들을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야겠죠. 아니,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관한 최소한의 대응 스킬도 없는 그런 라이더들에게 무제한급의 모터사이클을 모를 수 있게끔 현재 체계가 옳으냐,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뭐 영상 올리면 이렇게 생 수 있겠죠. 그래, 너는 뭐 세월 좋을 때 시작해서 규제 덜할 때 시작해 꿀 다 빨고 이제 시작 장벽 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지나온 시간들을 리뷰를 해보니까 안전에 관한 노하우를 길에서 습득하는 비용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코스트를 좀 공식적으로 다 같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